있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바람이 스치니 바람이 스치니 삶은 지나가고 자리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오직 주님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위로와 나의 은혜가 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길을 떠나 있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사 그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없던 것들 내 마음을 결단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고난 마음과 지친 육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 내 삶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사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면서 고난 우리의 영혼과 피곤한 우리의 육신 상한 감정과 상황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렷해지는 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들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함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삶의 기쁨 됩니다. 주님 앞에 박수를 거둘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요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합시다. 아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의감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의감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어떤 문제도 답은 예수 우리 대속하사 참 자유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의감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속하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정말 영혼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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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이름만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씨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삼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찾아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사 나의 삶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내 삶의 문을 열고 그것을 모시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내 임자해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삼가여 주셔서 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부를 때에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문제의 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능력과 내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주님의 이름만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까지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쟁 중인 나라가 전쟁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들마다 하나님께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어디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과 이 시대와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삼게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회복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위에도 주님 그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구석구석마다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구원이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족선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과 순서들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님 말씀의 의사에 걸어가고 있사오니 능력을 부어주시사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힘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늘 주님께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영이시여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사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예배하기 날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사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 하사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사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갈보리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사오니 마가를 통해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의 신과 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삶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시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배에 올라 거친 풍랑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 모두가 갖는 감정 가운데 공통된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두려움이라는 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이 어둠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마음 깊게 자리 잡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인물을 보더라도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트 황제는 어둠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앙리 3세라고 하는 왕은 고양이를 두려워했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했으며 스페인의 유명한 투사였던 세자르 링콘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소의 뿔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쥐새끼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더불어 공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데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며 공포하며 이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조사하면서 몇 가지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잃어버릴 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어야 되며 무엇을 잃어버려야 할 절대 가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기에 할 수만 있다면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 가지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의식과 더불어 진지한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에 공허감과 더불어 불안하며 더 나아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별 두려움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함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시 두려워해요.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부재입니다. 롤로메이는 말하기를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부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은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허감과 더불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부재, 소통이 없다면 고독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떤 형태든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통해야 되며 그럴 때의 존재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좋은 의미입니다. 좋지요, 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권면하며 격려하는 이런 관계성이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관계성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연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무관심, 이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허와 불안,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인간성의 부재입니다.
왜 두려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 됨됨이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과 존경, 신뢰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것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이런 판에 박은듯이 뭐 예수님을 위해,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시간 죽어도 좋다 할 만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이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려움이란 존재,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이란 히브리어로 이르하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포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악한 두려움입니다. 사악한 두려움이란 의심과 불안과 절망과 포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가리켜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공포라는 겁니다. 또 안에 들어있다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보세요? 두려운 존재라고 하시죠? 왜요? 심판하시기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러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경외로우신 분이기에, 경외할 만한 대상이기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외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사악한 공포신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절망감으로 이끌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과 진실과 거룩함과 사랑의 것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난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배에 오르십니다. 하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피곤하시어 배에 밑자락인 고물에 주무시고 계실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하고 거기서 자라 갈릴리 호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 어디 가면 암초가 있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으며 어느 가면 물에 급류가 세고,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까지 보고 있던 이 제자들, 아무리 애를 써도 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큰 풍랑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 배 밑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자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제자들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하여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던 제자들, 당시의 과학과 기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술도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요. 과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거 도무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되세요? 주님이 나에게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평화하세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에게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걸음, 우리 인생의 항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풍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축복의 약속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지식도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기 전만 해도 저 광야에서 오병 이어기제를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권위가 있으며 능력이 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자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자신 있는 배에 함께 타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배 밑에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들의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선생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선생이라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돌아보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 밑에서 주무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 같지는 않은가요?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왜 우리 예수님은 왜 나의 이 문제를 돌아보시지 않는지 왜 돌아보시지 않는지라고 질문 던져보시지 않으셨는가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말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애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너희는 믿어야 하며 지금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는 믿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일 가운데 있음을 너희는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시지요. 제자들을 향하시지요. 세리와 죄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뿐 아니라 인류의 최대의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엄청난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량한 구원의 뜻이 있기에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종국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 별로 두려운 게 아니죠. 무서우세요? 가끔 제 사무실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이나 권사님이 상담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시고 주섬주섬 자신의 문제, 삶의 어려움, 자식과의 관계 주섬주섬 얘기하면서 끝자락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말은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참담한 말이죠. 죽긴 왜 죽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뭘 보기 원하세요? 예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했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저들의 삶 속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생각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 버린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자기가 판단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많이 해왔어 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 200년 전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자 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느냐고 해석했습니다.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도 로마 멸망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14세기에 저 일어난 십자구의 전쟁에 휘말려 온 유럽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경쟁을 인하여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이제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구에도 18세기에 포르투갈에 대지진을 인하여 하루에 만 5천 명이 죽어가자 그 당시 대부분 교회의 설교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종말 왔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1999년에서부터 2000년 넘어가는 그때 Y2K라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왔나요? 아무런 변화 없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도 난리 났었어요. 마치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그때 기억나세요? 아, 그 후에 태어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점치고 계산하였다는 어리석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우리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불안과 공포를 통하여 내 안에 두려움이 주는 존재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을 때 될 때에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을 때에 인생의 어떤 광풍이 풀어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두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긴박한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지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배에 물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곧 침몰 직전이라는 거예요. 배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주저앉게 된 거예요. 긴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몰라요? 제자로 부르세요.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씻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부르세요. 자, 본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많은 수가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알았더라면 가지 못 않았을 겁니다. 왜요? 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 앞에 아무런 일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기술을 통하여 거대하게 몰려오는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철저하게 자신의 나약함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과학과 기술로 아무리 핸들링에 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아, 나약한 존재이구나. 할 수 없는 nothing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약함이 드러날 때 인간이 취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나약함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들의 나약함을 감추는 행동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이게 4장 38절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당신이 예수라고 하면서요,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나의 이 고통과 내 이 죽어가는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가 아니 계신 뿐만 아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며 경고망동하느냐는 거예요. 너 조그만 지식 가지고, 너 조그만 기술 가지고, 너 조그만 지혜 가지고, 너 조그만 과학 가지고 왜 네 문제를 자꾸 이렇게 확 다뤄보려고 경고망동하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찌릴 수 있는,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냐?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이 들리지 말라는 게 뭘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목소리를 낮추라는 이 앞에 주격이 있는데 그 주격이 뭐예요? 너의 음성, my voice 하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너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로마서 7장에 말씀하면 바울은 자기의 실존의 거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에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있어 이 법이 내 안에서 맹상 맨날 싸운다. 싸우죠.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는데 난 그렇지 못해. 나는 이제는 내 육체의 법에 내가 넘어지고 마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길임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육체의 또 다른 법이 나를 늘 얘기하는데 야 남들도 그렇게 살아. 너 왜 그거 안 해? 남들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에이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는 거야. 그 고백이 뭐예요?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법에서 날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 육의 소리가 줄여지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의 소리를 높이라고 외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나의 소리를 죽이라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성학에서요. 음성학에서 이제 보이스라고 하죠. 음성학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서 작용했기에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인지하였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이 있기에 우리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듣게요. 내가 그랬어요. 왜요? 신음했어요. 왜? 아프니까요. 뇌에서 인지한 거예요. 이 소리 줄이는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예수님.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더 큰 소리로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가 내 기술이 내 과학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레디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회색 지대가 없다니까요. 있고 없고의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영어의 단어로 휴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휴멜리티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휴머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휴머스는 뭐예요? 토양을 비옥케 하는 부식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낮추면 나는 뭐 내가 뭐예요? 나를 낮추면 나를 겸손케 하면 뭐예요? 나를 죽이면 내 인생이 비옥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소망이요 요새라고 고백한 줄 압니다.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몫을 낮춰요. 겸손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을 넘어서라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세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에 고물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과 볼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스도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배에 탔는데 아무리 밤늦게 출항했더라도 잔잔한 파도에 그 항구의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거친 풍랑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연관시켜서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만 붙잡고 삽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돼야죠. 왜 고난이 내 어려움이 왜 나로 하여금 불안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아픔이 많잖아요. 여러분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 잘못 안 하는 건 딱 하나. 예수 믿는다 이 때문에 죽어가요. 안 믿으면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 이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님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가치가 있나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 성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우리 요즘 도심에서 아파트에 사니까 새소리 듣기를 좀 쉽지 않죠? 간혹가다 들려옵니다. 근데 새소리 들을 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 새가 에? 운다. 그죠? 새가 운다. 뭐 지적인다 이렇게 지적, 그런 거 아니에요. 운다. 지적인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새가 에? 아, 노래한다. 근데 여러분 새가 우는지 노래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 노래하는구나. 뭘 노래해요? 우는 건데. 아 우는구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기쁘면 새 듣는 소의 소리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물어보면 좀 빨리빨리 대답하십시다. 뭐예요? 난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요. 짜증나요. 새가 뭐예요? 왜 저거 울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새가 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바라보느냐라고 너희가 마음대로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왜 너희는 네 맘대로 되니 안 되니 뭐가 운이 안 운이 얘기하냐는 거예요. 한 부인이 뇌 이상이 생겨서 수술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이 이런 의사의 말을 듣고 좌절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 아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수술 당일 남편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되면 다시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살던 집과 동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천천히 동네 암벽길을 도는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 양쪽에 모든 집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병든 아내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키스를 보냅니다. 어떤 가정은 플랜카드를 보며 Back home. 사람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더니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이 말 한마디, 이 믿음,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그에게 생겨났던 겁니다. 1942년 유럽에서 아시아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도 저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 미국민은 미국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휘말려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지금도 저 맨하탄 끝자락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죠. 할렘가랑 비어있는데 그 리버사이드 처치의 목사였던 에머슨 파스틱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재난과 혼돈과 흑암이라고 한 좌절을 주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징조이며 새로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에머슨 파스틱은 뉴욕 시민에게, 미국민에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의 삶이 있습니까?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거친 풍랑이 몰려와 넘어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내 목소리를 내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거친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목조건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순국님, 문보훈님, 예, 이쪽에 계신가요? 예.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께서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실 분이 계셔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개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예, 우리 권사님이 소지품들 나중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 생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영생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의 구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4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5시와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좀 새벽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세가족 기도회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는 주제로 26일서부터 29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저 사회봉사관 4층에서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4회 강남지방회가 2월 25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지방회원들과 구역회 대표들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7교계 이기화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호범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혹 주보에 나오지 않더라도 함께 속회와 선교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함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죄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원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죄들의 믿음과 죄들의 주님 사랑의 모습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로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만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한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공복들이 선출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품의 소리들 변하여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용기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저 전장의 포성의 소리도 멈춰지고 샬롬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거센 풍랑을 넘어서고 내 목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